신입소방사 테디서 역할을 맡게 된 빅뱅의 승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처음에 신업을 받고 제가 맡은 역할이 테디서라는 역할을 알게 되고 신업을 봤을 때 캐릭터 자체가 텍사스에 있다가 넘어왔고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유사하면서 영어를 섞어서 하게 되는 역할이라는 걸 듣고 굉장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사실상 선배 배우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사실 그런 어떤 컨셉이 주어진 캐릭터들이 오히려 더 잡기 편하다라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선배님들의 응원에 더 테디서라는 캐릭터를 잡기가 더 편하지 않았나. 사실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도 사투리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굉장히 캐릭터 메이킹 하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. 특히 고현진 선배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캐릭터 잡기가 첫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연기하려고 제가 충청도 사투리 연습을 한 달 동안 했어요.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아니 첫 촬영날 감독님이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애초에 신업에다가 전라도 사투리라고 생각하셨어요? 그럼 그렇지 마음속에 안 했잖아요.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팬이고 왔잖아요. 드라마가 원래 이런 거구나 싶었죠. 잘하시오, 잘하시오. 누가 그래요? 그래서 결국에 충전도 사투리를 했는데요. 뭐 더 자세한 건 드라마로 보시면은 얼마나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지 다 알 거예요.